안녕하세요. 저는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구자복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그다음에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 일, 뭐 네. 이런 일들을 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이제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가 이제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관한 걸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에 책은 이제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심리학자들이고요. 네. 또 심리학 중에서도 여러 연구 하위 연구 분야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로 개인과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 배경도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벼락을 맞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온 네네. 1인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네.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 쉬운을 기준으로 해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네. 정도 네.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게 이제 네. 이 책을 쓰게 된 발단이었습니다. 네. 그럼 직장 생활을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회사를 네. 나온 게 46살. 46살까지? 네, 46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19년을 하고 이제 심리학 박사 하시잖아요. 네. 그럼 박사는 언제? 직장 생활 끝나고 이제 벼락 맞고 나와서 네. 뭐 먹고 살까? 그 뭐 책의 서문에도 있습니다. 그 제 얘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뭐 먹고 살까? 뭐 네.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와 지금 함께 저희 연구소를 하고 있는 네. 첫 직장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네. 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었던 게 뭐냐? 네네. 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사기를 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쳐보자. 뭐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해보자. 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뭘 더 준비를 해야 할까? 네,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심리학 네.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 퇴직하신 분들, 저와 네네. 비슷한 방식으로 네네.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이 책도 네. 네,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퇴직하는 분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퇴직할 나이가 보통 40대부터 이제 50대 이제 그 사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많이 받는 뭔가 심리라고 할까요? 지배적인 심리는 뭐가 있나요? 사람의 행동은 네. 뭐 개인의 성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내가 이제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사실 성격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환경 중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나이예요. 나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네.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의 연령대별로 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들이 있는데 네. 이제 50을 전후로 하면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직업입니다. 직장. 직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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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또 직장의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저처럼 벼락을 맞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거나 네네. 이런 급격한 변화를 네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가 네.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은 네. 뭐 진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생존 가능성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네. 내가 거기에 적응해야 하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성, 불확실성 네. 이런 건데 이 50대는 그런 변화들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 안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예측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불안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 이제 직업의 변화, 직장의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나 직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일과 역할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안에서
뭐 부장이야, 팀장이야, 임원이야 이러다가 네. 갑자기 요즘에 이제 뭐 보직을 상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50대에 팀장하다가 갑자기 너 실무자 해 뭐 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네. 또 임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네. 이러면 이제 내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포지션이 달라지고 그 포지션이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네, 네.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네. 그 관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자부심, 혜택 이런 것도 싹 다 변하겠죠. 네네. 또 경제적인 문제도 변하겠죠. 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싹 다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중년기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그 다양한 상황의 변화와 그 네. 상황의 변화에 따른 뭐 이 심리적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이제 그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불안한 심리가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상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네. 길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그렇죠. 최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 이제 정년을 채운다고 상황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년을 채우는 건 네.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한 직장에서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세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변하고 네네. 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인데 뭐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60살까지는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네, 그쵸, 뭐 그쵸.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네. 사실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6.3세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86.6세인가 8세 뭐 하여튼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도 25년 정도가 남는 거고요. 네. 이게 4년마다 수명이 1년씩 연장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60대면 90살까지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럼 정년 퇴임하고 30년이 남는데 네, 네.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네.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건 일단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고요.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그 수명이 길어진 만큼 내가 뭔가 역할을 찾고 네. 또 내가 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네.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이 100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가 혼자 산다고 해도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보다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까의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평생을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중심으로 내 정체성을 형성해 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0년을 보낸다는 건 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30년을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해서 네.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네. 60세가 되어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라는 건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살까지 네.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면 일단 실무에서 멀어집니다. 네. 뭐 PD님이 이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유튜브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네. 채널을 만들고 나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뭔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임대도 해야 네, 하고 뭐 뭔가 그쵸? 네. 네. 문서 작업도 해야 네.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실무에서 멀어지셨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내 손으로 다 챙겨야 하는데 일단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네. 좀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60살 정도 되시면 네.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네, 신체적인 에너지도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내가 뭔가 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네. 그 변화에 대응하고 네. 이럴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 또는 새로운 직업을 네. 찾으셔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년을 채운다고 해서 네. 무조건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뭐 장수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 경제적인 거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네. 일이라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 네. 안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이제 뭐 한 직장을 다녔건 네. 아니면 여러 직장을 다니셨건 네. 일을 중심으로 한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네. 또 직업의 세계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네. 되면 이제 나에게 남는 공적인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하고 살지와 뭐 먹고 살지는 사실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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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에 뭐 20년이건 30년이건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나의 역할, 네. 그 역할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이제 뭐 하고 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지? 그럼 나라는 사람은 뭐지? 네. 네,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단지 뭐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네. 그분들 50, 60이 돼도 네. 이런 불안심을 느끼지 않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하죠. 네. 왜냐, 그러니까 네. 퇴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지금 20대나 30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명함 교환이에요. 아, 네. 그렇죠. 우리도 좀 전에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명함이 나를 네. 나타내거든요. 네, 그 명함에 보면 회사도 있고 직책도 있고 대충 하는 일도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명함 한 장이면 내 소개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내밀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명함에 담겨 있었던 정체성이 사라지고 네.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퇴직하신 분들이 실제 공적 영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그 나이라는 그 50, 60이라는 그 변화의 시기 나이가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네. 사회적인 그 나이로서 뭔가 직업의 변화라든지 지위의 변화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그게 참 공교롭게도 딱 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쉬운을 전후로 남자든 여자든 쉬운을 전후로 해서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갱년기구나 이걸 네. 잘 알아서 아세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여성들보다 이 갱년기를 경험하는 네. 기간 네. 네. 폭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40대 중반, 네. 어떤 사람은 50대 중반, 네.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에 겪기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길고 신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많이 겪죠. 아. 이 두 개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사실 네. 더 어려운 겁니다. 공교롭게 겹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고나이가 네. 되면 대부분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네. 사회적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게 이제 네, 동시에 오는 네, 이런 어려운 점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중년들이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는 뭔가 내가 노력,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면 그 투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거 없으면 우리가 굳이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나 희망, 그 예. 노력을 투여할 당시의 기대나 희망은 내가 이걸 하면 높은 자리에 갈 것이야, 이걸 하면 성공할 것이야, 네. 뭐 이걸 하면 돈을 벌 것이야, 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투여를 했던 겁니다. 네, 특히 네. 지금 중년에 계시는 분들은 입사할 네. 때 대부분 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승부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뭐 팀장이 되겠다는 둥, 임원이 되겠다는 둥. 그런데 사실 그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임원이 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 상장사에서 임원이 되는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는 비율이 7%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그쵸. 기대 못 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실망스럽고 네. 후회스럽겠죠. 아씨,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그냥 개교도 여기까지는 왔을 것 같은데 뭐 과장하고 차장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주말 밤낮을 뭐 주말이며 주중인 밤낮을 희생하고 내가 내 상사들 쫓아다니면서 못 먹는 술도 먹어가며 버티고 견뎠을까 이제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 이거는 그 입원을 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후회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임원이 되건 되지 않건 일단 기본적으로 후회는 하세요. 내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네, 내가 쓸데없이 열심히 살았구나. 쓸데없이 조직에 너무 충성했구나. 쓸데없이 내 상사 말을 너무 열심히 따랐구나라는 생각은 뭐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뭐 임원이 되건 되지 않건 대부분 다 후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높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들은 그 후회 못지않게 합리화도 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합리화를 또 하시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년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그럼요. 공기업이나. 그럼요. 그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플랜을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뭔가 퇴직 준비라든지 50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획이나 준비를 잘 해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조직문화나 리더십 여러 기업의 조직문화 리더십을 탐색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직과 개인 개발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직문화나 리더십 진단을 해보잖아요.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죄송한데요. 넘치는 안정감은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야 씨, 그 말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민간 기업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여기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60살까지는 어쨌거나 자리가 보장되고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덜 치열하세요. 그리고 일부는 그 덜 치열함을 넘어서 지나친 안정감이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그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뭐 소수든 뭐 일부는 그 나름대로 내가 제 2막의 인생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내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지나친 안정감이 주는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그 레인에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다른 아저씨들이 계셨거든요. 한 몇 달 지났어요?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중급자 갔는데 저밖에 안 나왔어요.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50살 넘어서 50살 넘어서 수영을 하러 와서 남는 비율이 10%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생 안 하던 운동을 50 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몸이 근육도 힘들어서 이제 그렇죠. 근육도 그 운동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폐활량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다행스럽게 저는 30대부터 좀 다른 운동을 했었거든요. 뭘 하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의 세계도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면 신체의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일하는 근육도 풀리고요. 일하는 근육이 지금 풀리다 보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유형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네.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미래는 고민하지만 네. 정작 내 미래를 고민할 시간이 예, 별로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네. 약간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약간 못된 관점인데 네. 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절실하지 않죠, 근데? 지금 월급 나오잖아요.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네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다 알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운동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거의 없죠. 예, 예. 예, 그거랑 똑같아. 똑같구나 그거랑. 예. 당장 내가 예. 건강에 당장 이상을 못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별로 없는 거랑 똑같이 하는 일이 있고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네. 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아, 그럼 이 얘기는 그 걱정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걱정조차 안 한다는 건가요? 둘 다예요. 걱정은 하는데 네. 그 걱정이 막연한 거죠. 운동이랑 똑같다니까요. 네. 운동을 해야 하면 운동을 네. 하면 좋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네네. 운동을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세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네. 못됐지만 절실하지 않다고 해서. 아, 그럼 이분들 언제부터 뭔가 위감을 느껴서 나 진짜 뭔가 해야 돼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뭐 퇴직을 몇 년이나 몇 개월 앞두고. 일단 가장 크게 위기감을 느끼는 건 보직을 상실했을 때.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을 과대지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보다 네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네. 상대적으로 더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죠. 예, 남들이 보듯이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네. 쫄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과대지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과대지각이 무너지는 여러 신호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보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나는 유능하고 또 리더십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팀장 내놓고 이제 평성을 하세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네, 당신이 더 이상 리더로서 쓸모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크게 위기감을 경험하죠. 네. 또 다른 위기감은 이제 네. 임금 피크에 들어오면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 네. 유형 판결이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도 네. 워크샵 가서 네. 2022년도에 당신에게 있었던 굿뉴스를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임금 피크 유형 판결이라고. 아, 그러면 그 이제 보직 해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해하기로는 그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원을 하시면은 네.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는 회사의 네. 고문이나 네. 이런 역할로 해서 뭐 1년 2년을 이제 급여를 수령하면서 그렇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그럼 대표이사라는 직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그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자회사나 이런 데서 그마저도 끝났을 때 느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보직을 상실한다는 건 네. 일단 직원의 신분일 때 보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팀장이나 파트장을 하다가 네. 정규직이죠, 정규직. 네. 정규직인 사람들이 팀장이나 파트장을 하다가 너 이제 더 이상 팀장하지 말고 평사원해, 네. 파트장하지 말고 평사원해라고 네.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네. 임원들인 경우에는 네. 임원들이 보직을 상실하는 건 곧 직장을 상실하는 거랑 똑같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고문 네. 계약을 해줘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네.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받던 급여의 뭐 몇십 퍼센트를 네. 이렇게 재취업을 네, 할 수 있게끔 네,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네. 그때 상실하는 그 말하자면 그때 받는 그때 보직을 박탈해서 받는 상실감은 네. 그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크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네.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네, 네. 네. 햇빛이 세면 네. 그늘이 짙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보기엔 아유 뭐 임원 정도 했고 직장에서 30년 했으면 잘했지. 그렇죠. 뭐 사장을 몇 년씩이나 하셨으면 할 만큼 다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아직까지 더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거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분들은 거기까지 갈 때 그분들이 느꼈던 심리적인 기제는 뭐냐면 유능감이에요. 유능감. 그렇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당신 더 이상 유능하지 않아. 당신은 이제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제가 산이 높으면 그리고 이제 어느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장에서 부장하다가 명예퇴직하는 건 한 3층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인 것 같대요. 3층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래요. 그렇죠. 근데 임원하다가 떨어지잖아요. 한 6층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죽지 않을 정도에서 가장 높은 층수가 한 6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충격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